그의 일상을 관찰하던 중 눈에 띈 특이한 광경. 진단서인가요? 아니, 보통 저렇게 들고 나오면 처방전일 텐데. 막 웃으세요, 근데. 과연 무슨 중이길래? 얼굴. 얼굴? 지금 보잖아요. 아, 그림을 그려주시는군요. 종이의 정체는 환자들의 초상화. 오, 솜씨가 좋으시네.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거죠. 오, 잘 그리시네. 응? 그가 환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이유는 뭘까? 치료과를 두세 배, 네 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입니다. 저 그림이 치매 예방이 된다고요? 그림은 조금 이제 감정도 있잖아요. 감정도 자극하고 우측뇌도 자극하고 제 손에 그 운동도 자극하니까 글씨는 좌측뇌를 자극하고 그림은 우측뇌를 자극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글은 어느 정도 쓰지만 그림은 거의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면 비교적 안 쓰던 우뇌가 자극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 시간씩? 그러면 이 친구도 가능할까요? 아, 물론 가능하겠죠. 5초 만에 제작진 그리기에 도전. 어때요? 이렇게 쉽게. 아, 실물보다 나은. 이번엔 제작진이 답례할 차례. 복수하나요? 사진 아닌가요? 아, 너무 닮았다. 팀에 좋은 운동을 같이 할게요. 네. 자, 일어섭시다. 환자들에게 직접 전수한다는 운동. 이 운동은 치매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이 운동은 HDL을 높임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유산소 운동이다. 치매를 예방하는 유산소 운동. 먼저 제자리 걸음으로 시동을 걸고 손가락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두피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펴주는 고관절 굴곡근. 손끝이 가장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뇌의 운동 영역 중 30% 이상을 담당하는 손을 적극 활용한다. 이런 운동은 일주일에 5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땀이 약간 나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